오늘은 밭에 저희 공심채를 심어 놓은 그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올 여름에 공심채를 심어서 이렇게 두 줄을 심었는데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수확하고, 수확하면 다시 나고, 수확하면 다시 나고, 그래서 지금 11월 초순인데도 아직도 푸릇푸릇합니다. 이 상태를 보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안 치고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봄에, 여름에는 약을 안 쳐도 괜찮았는데 이게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다 벌레가 좀 많이 먹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주문이 오면은 이렇게 상처난 거, 벌레 먹은 것들을 손질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공심채는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고 해서 정말 좁은 면적에서 심으면 굉장히 좋은 작물인데 일단은 어떤 맛을 잘 모르시고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맛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찾지는 않으신데요. 보통 시금치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삭아삭한 맛으로 고기에다가 같이 볶아서 드셔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술안주 요리로 공심채 볶음을 고기와 함께 내서 술안주 요리를 합니다. 옆에 보시면 고추를 심었는데요. 공심채 못지않게 이 고추 정말 참 정말 놀라운 게 고추도 따고 따고 또 따도 지금 11월 초인데도 아직 꽃이 피어가지고 또 고추가 열리고 있어요. 공심채 못지않게 우리 고추가 정말 어디까지 날 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핀 거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고추가 많이 안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고추도 정말 텃밭에서 키워놓으면 만족이고, 공심채 같은 경우는 생소하기 때문에 잘라서 주어도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고추는 이게 따서 주면 정말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고추는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땅속에는 어떻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땅속을 파서 그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심채를 잘라서 자른 그 옆쪽으로 또 순이 나와서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린 순들이 다시 나와서 이것도 이제 지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심채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자라서 조금만 적당한 양만 심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심고 조금만 심어서 그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로컬 푸드하고 태국 식당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렇게 조금 판매는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키워서 납품처가 없으면 다 잘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드실 만큼만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하나를 심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줄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한번 풀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밑에 땅속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간 것 같습니다. 공심채 땅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속에는 옆으로 뻗어가진 않고요. 밑에 쪽으로 뿌리가 좀 뻗어나온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라서 이렇게 밑에 물이 있어도 뿌리가 썩진 않습니다. 네, 한 뿌리를 이렇게 캐보니까 뿌리도 이렇게 상태도 아직까지 싱싱하고요. 단단하네. 네, 안에 뿌리 상태는 이렇게 생겼네요. 공심채는 5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 심어서 11월 이렇게 초순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추위가 와도 아직까지 푸릇푸릇해서 이렇게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공심채를 좋아하신 분들은 텃밭에 심으셔서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심채 안에 뿌리를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